긴장한 참가자들을 위한 응원 무대. 모두가 지인의 응원을 받는 가운데 한 참가자만이 홀로 오디션장을 찾았다. 나이 어리죠? 몇 살이에요? 17. 노래를 본인이 잘한다고 생각해요? 일단은 못하진 않는다고 생각하니까 지연했죠. 어, 그랬어요. 그리고 3차까지 붙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좋죠, 당연히. 정말 바른 말만 하시는군요. 네. 좋은 결과 있길 바라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송파구에서 온 17살 고준기라고 합니다. 제가 작년부터 슬슬 밴드 보컬이 하고 싶었어요. 마침 TV 보는데 슈퍼스타 K를 한다고 하세요. 왠지 이건 운명인가 싶어서 일단 지원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지금 한국 음악계 다 아이돌 가수 위주랑 그리고 또 걸그룹 위주고 지금 또 반복성 있는 노래 위주예요. 계속 그렇게 가다 보면 우리나라 음악의 질이 결국 전 세계적으로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도 이제 락이나 팝이 계속 아이돌 음악과 함께 계속 비주류에서 주류를 같이 이뤄야 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락은 제가 부흥시키겠습니다. 파이팅! 노래 들어볼게요. 여자라 나를 욕하지는 마. 잠시 나를 위해 이별을 택한 거야. 잊지는 마 내 사랑아. 너는 내 안에 있어. 끝은 없는 거야.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해. 제가 좀 충동증이 있어서 좀 아, 그게 나온다고 하니까 반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비밀로 했는데요. 왜요? 올해 출연해 가서요 나가서 이 노래 불렀다가 목 안 풀린지도 몰라 했다가요 망해서요 학교에서 계속 잠적하면서 돌아다니고 있어요. 뭐 할 거예요 나중에? 일단 대학을 붙어야죠. 일단 안 붙으면 일단 인간 취급을 못 받으니까 일단 붙어야죠. 팀이에요? 네. 왜 따로따로 안 보고? 장르가 아카펠라라서 나 너무 들어보고 싶어. 조금만 들려줘 보세요. So sick of love song, so tired tears, so don't we wish you were still here. Said I'm so sick of love song, so sad and slow. So why can't I turn off the radio? 근데 보컬 쪽은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지금은 네. 진짜 악기라든지 다른 거를 하면 자기의 개성을 더 살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 네. 오늘은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잖아, 이> 들이 뭐라 그랬어요? 네, 그냥 반응 안 좋아서 그냥 떨어진 것 같아요. 응원해 주셔서. 네, 저 떨어졌습니다. 네, 뭐 많은 기대 안 하셨을 것 같았는데요. 뭐 그래도 떨어졌으니까 어쩔 수 없어요. 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까지 담담했던 고준규는 그렇게 노래와의 이별을 택해야만 했다.